저는 오늘 공유하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과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디자인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윤춘근이라고 하고요. 2010년도에 그 경성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의미를 한번 그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디자인의 의미를 보시면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제품의 형태, 색상, 장식 등에 대해 계획 또는 도안하는 작업이라고 그 네이버 어린이 백과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 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으면 그게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이란 것은 그 주변의 불편한 것들을 보기 좋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그 어색하지 않도록 느끼는 디자인이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 디자이너는 뭐말 그대로 사람이니까 이런 그 불편한 것들을 보기 좋게 바꾸는 사람이 그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주변에 뭐 불편한 것들이 뭐 얼마나 많은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잡지에 나오는 그런 광고 디자인인데요. 이 상태로 만약에 광고가 나간다면 그 모델과 제품이 모두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컬러와 그 타이포와 레이아웃을 조금 정리해서 좀더 제품과 그 모델이 더 살아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그 컬러가 너무 많이 사용됐고 그 폰트가 너무 또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톤을 정리를 시키고 그 타이포 사이즈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 좋도록 그 디자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요것은 그 보기에 불편하기보다는 그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 사운드와 그 이미지를 조금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그 그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일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고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전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제가 그 포스터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된 작품인데요. 혹시 작품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작년에 개봉을 했을 때 이게 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상우 감독님 작품인데, 이게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목처럼 이렇게 외설적이거나 뭐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그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게 만약에 그 극장에 걸리면 굉장히 좀 뭔가 좀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보고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괴기스럽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다듬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팜플렛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 극장이나 이런 데 걸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 독립영화관에서 장기간 상영이 됐고요. 거의 최초로 장기간 상영이 됐고 그 이렇게 그 19세 영화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0만 건 이상 다운되는 그런 유례 없는 그런 그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독님한테 말씀해드리는 게제 디자인이 그 어느 정도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타이포그래피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그 영화 타이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 타이틀 디자인은 그 영화가 영화의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타이틀 디자인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그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터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거의 텍스트를 이용한 그런 포스터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 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흥행을 못했는 그런 작품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이런 작업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디자이너인 하라케냐가 그 디자인은 생활 속에서 피어나는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수성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때 감수성이 잘 나올까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환경에서 감수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과거에 굉장히 못 살았던 때에서 지금 그 거의 뭐 경제대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전에 불편한 것을 그 좀 좋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그런 불편한 것들을 제가 네, 바꿔보고 싶고 또 앞으로 그 디자이너를 하실 분들이라면 네, 좀 더 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꼭 혹자들은 꼭 디자인이 꼭 필요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막상 이렇게 그 이전 거보다 좀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다가 보여주면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뭐 딱딱한 사람들도 그 디자인을 통해서 좀 약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디자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오해는 디자인은 전문적으로 배워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아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그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또 뭐 그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건축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뭐 며칠 전에도 아이폰이 출시됐지만 뭐 디자인이 별로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특이한 점은 그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심지어는 그 뉴스에서도 저렇게 자막으로 그 디자인 논란이 있다라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룰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많이 아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그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은 잠재적인 그런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룰을 알면 디자인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타이포그래피라는 그런 게 있어요. 디자인 용어인데 그 처음에는 그 활판으로 찍어내는 인쇄술을 이제 타이포그래피라고 했는데 그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쉽게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쳐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모두 다 그 타이포그래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포그래피를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인데요. 뭐 서체의 종류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글자 사이즈라든지 뭐 종류 그 다음에 뭐 자간이나 뭐 행간 같은 그런 그 의미들인데요. 이런 비법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그 타이포그래피를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섯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비법이 잘못 사용한 서체는 디자인을 망친다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그 피해야 할 최악의 폰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네, 굴림체고요. 두 번째는 아롱이 다롱이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펜시체 있죠. 뭐 돼지체, 뭐 근암자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타이포그래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효과적인 전달이에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굴림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 폰트죠. 그래서 성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그 일본의 서체를 한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롱이 다롱이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그런 폰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피해서 네,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체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지나가다가 이게 조금 약간 뭔가 뭐 잘못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약간 어색하고 약간 뭔가 좀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죠. 딱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굴림체를 사용을 해서 좀 약간 그 미적으로 약간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네, 예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거의 이렇게 찍어놔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굴림체가 사용돼서 전체적인 그런 그 모양새들을 조금 약간 파괴하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종의 그런 비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 때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디자인 대학원에 진학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분명히 디자인에는 무슨 룰이 있고 그 방법만 알면 여러분도 쉽게 디자인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그 작품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그 기초적인 그 디자인에 입각을 해서 제가 작품들을 많이 그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디자인하시면 좀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그 디자인 소스들을 많이 제가 그 공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 팬페이지가 있는데 네, 여기 가입하시면 좀더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짜로 이렇게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오해는 그 디자인은 그림을 잘 그려야 할수 있다라는 오해인데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입시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얼마나 실존하는 것으로 잘 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보다는 창의적인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디자인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에 대한 걸꼭 그림으로 그려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이면 뭐 글을 글로써 풀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다귀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충분히 이 정도만 돼도 네,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네, 좀더 크게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뼈다귀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뼈다귀로 그리지만 네, 이렇게 그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 뼈다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글북이라고 도서관에서 그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기획을 한 건데요. 네, 아까 그 뼈다귀 그림에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인 페이퍼라는 그런 걸로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건데요.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잘 나와서 네, 색깔도 넣기 너무 편하고 네, 이렇게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그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네, 이것도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해는 그 디자인은 단순히 겉만 꾸미는 기술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포장하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도 모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서비스 디자인 연구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다시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게 뭐 이런 컨셉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뚝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요.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뭐 디자이너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리서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시안들을 쭉 뽑아내고 또그 안에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항목들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그 분석을 한 다음에 또다시 거기에 맞는 사용성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디자인을 직접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런 그 고지서 디자인이 이런 고지서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컬러를 이용해서 그 약간 좀그 에너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더 깊게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평균보다 많이 쓴 경우에는 저렇게 빨간색 고지서를 받게 되고 그뭐 적당히 썼으면 뭐 노란색, 뭐 평균보다 조금 양호하게 썼으면 이렇게 초록색을 써서 그 단순히 디자인이 그냥 이렇게 겉멋들이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부의 그런 전기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소비가 정부의 그 에너지 절약 거기에 맞물려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그 방송 3사에서 이렇게 다 취재를 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그잘 됐던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새 그 디자인의 트렌드는 바로 UX거든요. 그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순히 그 사용자들이 그 제품이나 뭐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냥 미적으로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험까지 다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시 그 사용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 용어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디자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게 그 제가 그 지금 석사 논문으로 준비 중인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이거는 기존의 그 태블릿 신문의 그 날씨 섹션을 약간 개선해보자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태블릿 신문의 날씨 섹션을 보시면 그냥 공인신문하고 똑같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약간 좀, 실험을 하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태블릿의 그런 속성들을 보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체감을 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 눈이 쌓이는 정도에 따라서 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자기 지역에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네, 시스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쉽게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풍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또 정보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제가 전달했는데 시간 맞으면 이것도 다 못 보여드리고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전체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 2년 동안 제가 그 작업한 것들 바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과 디자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디자인이 그냥 디자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 관심 없었던 그런 소재들을 제가 디자인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흥미를 또 느낄 수가 있고 또 제가 디자이너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감성이라는 요소들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그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제가 뭘 만들어서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많이 또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블로그라든지 그 팬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적 출판 등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과 계속 끊임없이 그런 저의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디자인을 나눌 때가 정말 가치 있는 디자인을 생각하고 그런 의미를 끌어내고자 오늘 그 공유하는 디자인이라는 그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뭐 정말 잘 나가거나 뭐 그런 디자이너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가야 할 길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그 블로그라든지 이 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제가 뭐가 되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